예, 민주노총이 어제 최저임금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의 선거 유세장에 나타나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냐고 물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삭감주범 홍영표는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군산에 내려온 민주당 지도부를 쫓아다니며 항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 일부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추미애 대표는 조합원들을 피해 뒷문으로 사무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왜 강행 처리하셨어? 예? 답변하세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성난 조합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냐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지지 안 했으면 비판 자격도 없냐며 즉각 반발했고 평화당도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찍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비판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홍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정책 협약을 했지만 민주노총은 그러지 않은 부분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